유니스 후보 직접 언급하신 데 대해서 같은 지역구 준비 중인 권오연 행정관이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려스킨 목소리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과 공천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군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유니숙과 임종석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유니숙과 정책통인, 경제정책통인 유니숙과 운동권 원투인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맞는 길인가? 라는 한마디가 제가 이게 운동권의 과거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뭐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국민들께 설명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설명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저는 유니숙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닌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저는 그 구도가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공천한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공천에 관여해서 어떤 밀어준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다만 그런 경쟁자들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맥락이죠?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던데요. 다만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거기다가 자기 사람 밀어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아주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차이를 국민께서 저는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선명하고 알기 쉽게 그리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당을 이끄는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임종석 대표가 못 나오실 수도 있겠던데 그런데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이유가 하나잖아요. 이재명 대표 모든 것에 민주당의 모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과한 해석입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국민이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지금 70일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 민주당의 주류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위원장님 혹시 그러면은 앞으로 유니스 후보처럼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얘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우려를 가지신 분들의 마음도 제가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해줄게요. 아무래도 그 공천 관련해서 불공정함 없게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도 한번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홍문표 의원이 나와서 충남 예산에 대통령 깃발이 남용되고 있다. 어디에서요? 예산에요. 강승규 전 수석님 나오는 곳에서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길 의향이 있으신지. 총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님, 여당 대표로서 오늘 정부에서 이태원 특별법 그 제의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10분이 넘었는데. 당에 올라가는데 당의 입장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피해가 회복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결국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조사의 과도한 권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오히려 이 의장께서 중재했던 어떤 중간적인 내용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을 가지고 그대로 그 법을 시행해서 국민의 갈등을 뻔히 예정된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런 점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회동 이후에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도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2시간 반인가요? 2시간 47분? 그건 그렇게까지 시간을 잰지는 몰랐네요. 길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권치승 대변인인가? 이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예.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민생에 관해서 대통령님과 여당의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철도 지하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정이 합심해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춥긴 하나.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